부추는 조금 짧고 통통한 부추가 있으면 좋은데요. 이제 네. 요즘은 남은 게 좀 길게 재배된 게 굉장히 길거든요. 그만 3등분 정도 잘라주세요. 젖국을 멸치 네. 젖국을 조금 이렇게 뿌려주세요. 밑부분에다가. 아, 뿌려서, 밑에다가? 네, 밑부분에다가. 절여지는 거죠. 밑둥만 조금 살짝. 밑에가 좀 두꺼우니까요. 네, 살짝 이제 절여서 조금 놔뒀다가 한 10분 정도, 20분에서 10분 정도 놔두면 이렇게 절여 살짝 절여지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풀 제가 이제 들어가고요. 풀 들어가고 이제 여기 이제 고춧가루도 이제 거친 고춧가루 이제 같이 써주고요. 거친 고춧가루 그다음에 일반 김치용 고춧가루 넣고 마늘 파가 아니라 이제 부추 여기는 이제 파는 안 들어가고요. 생강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갈치 속젓이에요. 속젓을 예. 네, 곱게 가셨네. 아니 속젓 어? 조금 이제 다진 거 이렇게 다진 거 예. 다진 거죠? 약간, 예. 다시마도 이렇게 육수 끓일 때는 두툼하고 꼬무스름하고 두툼한 거를 끓이셔야지 육수가 그 다시마 그 국물이 맛있거든요. 네. 얇은 건 별로 맛이 없어요. 두툼한 걸로 하셔야지 맛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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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부추김치는 생으로 먹기 시작해서 폭 익혀서 드셔도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고기 드린 거는 이제 며칠 된 거예요. 며칠 된 거예요? 예,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아, 그 정도가 일주일. 가장 맛있을 때예요? 이제 익은 건 또 익은 것대로 괜찮고요. 또 요거는 또 날 거는 날 거를 한번 드셔볼까요? 날 거 예. 예. 한번 제가 먹어보고 예. 여러분 예. 여러분 지금 일주일 된 거 드시는 겁니다. 예. 진짜 약간 단맛이 나네요. 끝맛이. 향이 좀 기가 막혀. 근데 이 생 것도 괜찮아요. 네. 갓한 것도 괜찮아요. 네네. 갈치 향도 나면서. 이번에는 어떤 김치 해줄 거예요?